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제가 정말 다양한 약장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뭐 드렁어리, 자라, 쏘가리, 잉어, 또는 남해안 뭐 참돔, 돌돔, 고등어, 우럭 등등 굉장히 다양한 약장들 다녔는데, 오늘은 국내에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는 바로 가물치 양식장에 왔습니다. 가물치를 어떻게 키우고 어떤 걸 먹이고 어떤 시설로 어떻게 키우는지 제가 한번 보려고 양식장 한번 봤으니까 여러분 재밌게 봐주세요. 바로 가볼게요. 자, 도착을 했고요. 아, 이제 사장님을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날씨가 엄청 좋은데요. 근데 가게 앞서서 가물치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영어권에서 스네이크헤드 뱃머리고기라고 하고요. 등목어 목에 가물치과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딱 한 종류가 있고 최대 1m까지도 커지고 거의 10kg까지 육박하는 무게를 지닙니다.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쁘고 관상용으로 키우는 그런 가물치도 있는데, 이제 소형 가물치들, 여기 사진을 보이는 것들 굉장히 이쁘죠? 이런 가물치들도 있지만 이제 낚시용으로 또는 식용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가물치들이 있습니다. 최대 20kg까지 커지고 1.5에서 1.7m까지도 커지는 가물치가 있대요. 엄청나죠? 얘네들은 물만 있으면 거의 2일 3일 동안은 육지에서도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호흡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친척으로는 뭐 구람이랑 베타, 그런 라비린스 기관 가진, 이거 버들벙어 아시죠? 우리나라의 버들벙어,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어쨌든 사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우와, 오, 뜨거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들어왔는데 여기에 새끼 가물치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 저기 어미가 있다. 어미가 달고 다녀요. 이제 새끼 저기 있잖아, 막 움직여 다니는. 어, 그러네요. 네. 어미가 이게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 네, 이게 다 있잖아. 오, 잡혔다. 우와, 이게 가물치 치어죠? 오, 되게 이름은 노랭이, 노랭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요. 진짜 가물치처럼 좀 길쭉하긴 하네요. 이게 가물치긴 한데, 어, 진짜 이게 눈도 위를 쳐다보고 있고, 지금 노란 색깔 발색을 지닌 가물치 유어, 치어라고 하죠, 이 정도면. 진짜 작아요. 근데 보통 가물치 번식 시즌이 몇 월이에요? 저기 6월달부터 6월달부터 한 8월까지 봐야지. 아, 그 지금은 거의 끝난 시점이라서 지금 거의 없는 거군요. 아, 이게 보니까 여러분들, 근데 가물치가 딱 한 쌍만 들어가 있네. 지금 보니까 저쪽에 한 쌍씩 다 하셨었는데 실패하고 여기 한 쌍이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보셨죠? 성어 근처에 새끼들이 엄청 달라붙어서 다니는데, 이거 캐리어 모드라고 하거든요.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가물치 치어 유어들을 거의 10cm에서 15cm까지 성장할 때 동안 어미가 보살핀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야, 규모가 진짜 큽니다. 번식할 때도 엄청 큰 사육장이 필요한 거죠. 이제 가물치 큰 애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가서 봅시다. 아, 와, 야, 여러분들 오자마자 가물치 먹이를 실으셨는데 엄청 많네. 이거 붕어 아닌가요? 붕어, 피뎀이 뭐 이런 거. 아, 붕어랑 피뎀. 오, 진짜 피뎀이네. 아, 이것도 양식장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 이건 자연산인데 새우 잡는 데서 새우 꺼내고 또 나머지 거. 아, 이거 이제 잡어를 이제 가물치 사료 쓰는 거예요. 아, 새우 그 키우는 곳에서 이 붕어들이 있구나, 이렇게 많아서. 네. 자, 양식장은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고 하니까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양식장은 한 몇 평 정도 운영을 하고 계세요? 한 만여 평이. 만여 평이요? 대박이다 진짜. 우와, 도착을 했는데 일부분 중 하나라고 합니다. 어, 그냥 뿌리시네. 우와, 오, 여기저기 입질이 퍽퍽퍽 오는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오, 여기 입질 온다. 이야, 기가 막히네. 보통 가물치가 눈을 위쪽으로 보고 있다가 수면 위에 있는 거를 보고 사냥해서 먹거든요. 와, 이거 하는 것만 해도 엄청 힘들겠다. 실컷 온인컷 던지시는데. 아, 여긴 좀 더 커요? 네,
우와 대박. 우와 가물치가 다 나와있어. 이거 보이시나요? 우와 제가 수중 고프로도 가져왔는데 사실 이게 좀 물은 녹조라떼여가지고 어찌 찍히지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한 가두리에만 몇 마리 정도의 가물치가 있다고? 4,000마리. 4,000마리요? 월 4,000마리가 있다고 하네요. 이런 상태로 돼 있는 게 이 호지가 30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4,000마리에 30개면 12만 마리 정도. 그렇지. 우와. 아, 이렇게 주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 계속 이동. 자, 여러분들 또 다른 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우와. 아마 이제 애들 몰릴 겁니다. 우와, 여기. 조그만 새끼들, 한 15cm 정도 되는? 귀엽다. 와, 대박이죠. 진짜 엄청 커요, 여러분들. 이게 여기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가물치형 시장이, 지금 여기 뽀글뽀글 하는 것들이 싹 다 가물치라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근데 가물치 양식장이 전국에 거의 없더라고요. 가물치 이제 양식이 굉장히 까다로운 편인가요? 예. 네. 편한데 이 먹이 조달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가요? 아, 먹이 조달이요? 하긴 맞아요, 여러분들. 이걸 어디서 구합니까, 이 먹이를? 이게 부산 쪽에서는 정어리하고 네. 고등어로 사료로 간다. 아, 가물치 양식장이 부산에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 치어들은 부산에서 번식을 하고 여기에서는 조금 이제 큰 치어들을 데리고 와서 자체 번식도 하고 이렇게 키우시는 거라고 하네요. 와, 여러분 퍽퍽퍽 소리 납니다. 야무지게 귀엽네. 자, 여러분 제가 조만간 아마존에 갈 예정인데 여기 지금 가물치 양식장이잖아요. 한국의 피라루쿠 가물치 양식장에 왔는데 제가 조만간 아마존의 피라루쿠 진짜 현지 양식장에 갑니다. 피라루쿠도 실제로 이렇게 점프를 막 하거든요. 가물치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냥 가까이서 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여기 와서 쩝쩝쩝쩝쩝쩝 엄청 뜯어먹어요. 우와, 진짜 가물치가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보네. 네, 맛있게 먹고 많이 커라. 와, 이 가물치 입질 소리를 여기서 그냥 한평생 다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쪽은 거의 다 쪼가네요. 저기 다다다다다다닥 주고 넘어오는데 한 10만 마리의 가물치를 지나쳐 온 거거든요. 밥 주니까 얘들이 여기 있다가 우와 이쪽으로 가네. 쫄로. 우와, 저기 보이세요? 엄청 물렸어. 사장님, 그 양식장에서 가물치 최고로 큰 거 보셨을 때 몇 cm까지 보셨어요? 메사급도 나오지. 진짜로요? 메사급 나오지. 그럼 한 마리가 8kg. 8kg요? 8kg, 9kg. 지금 가물치 밥을 신속하게 몇만 마리에게 주고 나서 지금 이동 중인데 근데 대표님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들이 와서 막 훔쳐가거나 그런 건 없나요? 막 와서 낚시를 하겠다 막 이러거나. 아, 다 CCTV 뭐 다 설치돼 있어갖고. 아, 혹시나 우리 여러분들 또 이거 아 이거 대박이다 해가지고 몰래 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 CCTV 있고 잡히면은 대표님 아무리 착하셔도 이거 큰일 납니다잉. 여기가 이제 50에서 60 정도 되는 가물치들. 저건 한 70대 보이고. 우와, 장어가 있네요 여러분. 장어들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시고 자연산 민물고기는 웬만하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이건 뭐지? 잉어, 아니 붕어네요. 붕어. 여기 있는 가물치들 이렇게 키우시면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와, 가락동이요? 어. 진짜 얼핏 보면은 진짜 뱀처럼 생겼죠.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와, 크기별로 잡아다 주셨네요. 오, 얘네 은색깔이네 좀. 우와, 쟤는 엄청 크다.
우와. 이 무늬들이 정말로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아. 처음 만지는 사람들,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좀 징그럽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이거 계속 만지기 시작하면은 엄청 이쁘고 귀여워요. 네, 저 무늬가 매력적이에요. 굉장히. 사장님 이게 한 2년 기르신 거예요? 이 정도 크려면? 1, 2년이요? 2년. 아 근데 대표님 이게 가물치들은 이렇게 양식으로 팔려 나가잖아요. 뭐 어디에 좋아요? 뭐 보신한다고 먹고 뭐 다 그거지 뭐. 남자한테는 오줌빨이 좋다 그러고. 정력에 혹시 좋나요? 아까 아니, 그 동의보감 뭐 이런 데에서 약재로다가니 옛날부터 쓰고 온 거는 문헌에 나와 있곤 한데 실제로 가물치가 문헌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몸에 좋다고. 아니 정력에 많이 드세요. 자, 또 가물치 양식장에 왔는데 우리 프로님이 여기서 낚시를 한대요. 한번 볼게요. 따라가서. 아 여기 던지신다고요? 제가 어저께 밤늦게까지 열심히 제작을 했습니다. 반을 잘랐어요. 아 그냥 보시는 거죠? 반응을. 저 밑에 팍팍팍팍 때리는지만 보려고. 보려고. 어? 진짜 먹으려고 온다고? 어, 진짜 먹네? 오! 오! 어, 진짜 먹으려고 왔네? 올라오잖아. 후심은. 오! 먹었어! 오! 오. 와! 왜 그래? 한 마리가 놀라니까 단체로 이러네. 지금 가물치 장인이신데 알비노 가물치를 지금 키우고 계세요. 황금 가물치. 진짜 여기서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볼게요. 오, 바로 친다. 얘네는 좀 커요. 바늘 없이 잡을 수 있을까요? 와, 점프하는 거 봐. 지금 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뺐대. 근데 보통 원래 자연산 가물치는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엄청 도망가지 않나요? 경계심이. 얘도 물었던 애는 도망갔겠죠. 아. 다섯 마리 때문에. 아, 근데 이제 매운탕 주신다는데 가물치 매운탕 주시나? 가물치 아닐까요? 야채만 보고 알아맞출 수는 없고 건더기를 딱 봐야죠. 네, 일단. 나는 가물치일 줄. 아, 가물치를 안 파시네. 어우, 그냥 오우밖에 안 나오네. 시원하다. 양식 걸 갖다 자연산 만들어서. 어우.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와, 가물치 양식장은 처음 와봤는데 정말 어마무시한 규모입니다. 10,000평 이상 규모의 10만 마리 이상의 가물치를 키우고 있는데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가물치가 약용으로 쓰이면서도 이렇게 반려로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